자, 여러분들, 아, 죄송합니다. 지금 계속 한 며칠째 이러고 있는데, 아, 괜찮다고 자꾸 이러니까 힘드네요. 죄송합니다. 그 와중에 지금 불었습니다. 자, 잘 들린다. 1번. 선풍기 소리 들려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선풍기 무슨 말이? 아, 진짜 짜증나서 죽겠어요, 진짜. 와이파이 문제. 이거 벽에도 꼽혀 있는 건데 와이파이가 관계 없잖아요. 인터넷이 지금 집으로 들어오는 게 뭐가 좀 불안정한 게 있나? 진짜 미치겠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손절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오늘은 손절이 안 나왔지만, 며칠 전에 보시면 이틀 연속으로 손절 나왔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불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방송에 중간에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뭐 본전 오늘 판다, 아니면 아직까지 본전이 안 왔다. 그거 관계없어요. 손절은 자기 매수가 관계없다고요. 추세가 빠질 것 같고 이러면 매수 가격이 아니라 지지해야 될 선이 깨질 것 같고 이러면 던져야 돼요. 이야, 들고 있었으면 좋았는데. 자, 뭐다? 여기 30분 봉이죠. 넥 라인이 깨지다시피 한 겁니다. 61선까지 깨졌다면 이제 올라가면 튕겨 내려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여기 지지선 있긴 있는데, 여기 지지 따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지하긴 한데 여기 60일 진짜 중요해. 60일 깨지면 올라가면 60일, 20일이 다 저항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 수도했다 해도 왔다 갔다 하다가 쳐져버리면 그냥 힘없이 쳐져버립니다. 각도가 가팔라요. 각도도 볼줄 알아야 돼요. 각도가 완만한 게 아니에요. 여기보다 훨씬 가파르잖아요. 각도가 얼마나 각도가 가파릅니까? 여기보다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밀리죠. 그러면 거의 상승 아니다, 상승 추세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무리 없어요. 지금 현재 몸에 비맹이 어서 오시고. 목소리가 안 보임, 화면이 안 들림. 재밌어요, 진짜. 얘들이 요새 하루에 한 번씩 사람을 애미기는데 미치겠어. 인터넷 때문에 와 노이로제 걸리겠어요. 지금 밤이라서 몇 분 안 보고 계신데 아침에도 뭐 60명 70명 보고 있는데 갑자기 툭 끊기면 진짜 황당합니다. 진짜
이거 쫓아가기 진짜 부담되는데 이거 깨지고 있잖아 지금. 그죠? 한 개만 들어갑니다 일단.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중간 과정 생략합니다. 여기 올라오면 다시 더 때리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와 저점이 또 깨지거든. 오늘 뭐라 했습니까? 요 밑으로 처질 가능성 높아 보인다고 일단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거 아까 꺼놓은 거 맞죠? 여기 그죠? 끊은 데 가면 딱 항상 반응을 해요. 일단 그만큼 지지장을 잘 잡아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딱 끊은 데 가니까 딱 반응하잖아. 그죠? 그만큼 지지장을 잘 잡아낸다 배우셔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들고 있었으면 또 먹은 거 다 토해내잖아. 안 토해냅니다 저는. 싫어요 토해내는 거. 방송하고 있는데 방송은 포도 안하고 전부 농담하고 있네. 내가 이거 무음으로 해놨는데 잘합니다요. 불러도 대답도 없고 하더니 채팅방에서 농담 따먹게 하고 있네. 잘합니다요. 아, 출장 다녀오셨어요. 그냥 자꾸 쓸데없는 잡담하면 채팅방 그거 없애봅니다. 열 조금 받았어요. 공부는 하도 안하고 채팅방에서 채팅만 날리고 있어요. 그러라고 만든 거 아닌데 놀 때 시간 날 때 하는 거지. 방송하고 있는데 그거 잡담 그거 말하고 있어요 전부 다. 부른 대답도 없고.
왔냐? 가야 돼 말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미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요게 처진 순간 안 된다 그랬어요. 요게 깨진 순간. 올라오면 무조건 때립니다. 적어도 1분 봉이 털어내기 전까지. 자, 아까 채팅방 인원 말고 종목 상담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올려보십시오.
계신 것 같네. 아까 운동했는데 배 꼬여가 죽은 줄 알았다. 내장이 다 뒤틀리는 것 같더라. 그 지방들이. 삼성전자 바닥 확인하러 가면 44,000원. 나중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은 NO. 장난 아니거든 지금. 여기 44,000원에서 여기 지지권 맞긴 맞는데 상황 좀 더 지켜보고 일단. 야, 이거 두들팬 거 봐봐요. 450만 주 두들팼어요. 야. IT를 조지고 있어요. IT를. 여기 IT 전부 다 조졌죠. 하이닉스는 땅굴 팔라고 폼 잡고 있고, SDI. SDI 노린다 했습니다. 삼성전자보다 SDI. 나중에 돌아설 때, 하루 이틀 때 지나고, 여기서 리바운드 한번 넣을 거야. 아마. 이제 한번 깨졌거든. 그럼 스트레이트로 빠지면 장 때문에 빠지면 쫙 한번 반등 넣고 그거 먹으러 갈 거예요. 나중에 LG전자 이런 건 쳐다를 보지는 말아야 했고 안 쳐다보고 있고 삼성전기 이것도 부담돼요. 올라갔다 튕겨내려고 단기 잘 돼봤자 단기 박스권 밑으로 쳐지고 그거보다는 SDI 상승 방향 쭉 가다가 지금 쳐지고 있는데 여기 정도 보면 SDI를 차라리 할 겁니다. 수급 그렇게 안 나쁘잖아 지금 현재 기관 던지 보기 나을 것 같아요. 스튜디오 주래곤 이거 할 만큼 했으니까 종목 궁금한 거 있으면 올리세요. 기관의 매수세 여기 박스권 단기 박스권이거든요. 시장 좀 안정되고 다시 올라타서 여기 20일하고 60일 다 깔아놓고 이렇게 좀 뭉쳐지고 깔아놓고 올라간 시점에서는 한번 봐도 되겠으나 단기적으로 박스권인데 여기서 너무 세게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 적금 넣지 기다려야 돼.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매도 부위니까 또 때립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컴투스하고 기업은행. 하면 안 돼요. 볼 것도 없어요. 하락 추세는 돌파해냈는데 스트레이트로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눌림목 주고 이렇게 그 과정이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안 깨지고 있으면 이게 돌아내고 이렇게 돌아내고 왔다갔다 좀 할 거예요. 위에 두 개가 누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이 전부 저항입니다. 잘 가겠어요? 가봤자 막 흔들려요. 그러니까 아직 좀 그렇습니다. 이런 거보다 이런 게 훨씬 낫다고. 다 돌파해내고 지지권이 다 보여서 여기가 뭐라고? 지지예요. 이제 지지. 아까하고 다르잖아. 전부 다 지지예요. 여기가 쉽게 말하면. 근데 아까는 뭐라? 좀 저항이라고 보이지. 잘 가겠어요. 여기 막 천지로 있는데. 그러니까 하려면 우상향한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조정받을 때 이런 거. 여기 있긴 있지만 지지가 있으니까 그나마 좀 나아요. 그리고 현대중공 이런데 저항 여기만 딱 돌파하면 눌려주고 올라가고 하면 이런 게 훨씬 잘 갈 수 있어요. 이런 거 SK텔레콤 이런 거 딱 눌려주면 이런데 20만, 25만, 26만인데 이런데 딱 한번 출렁하고 오면 이런 거 이런 게 훨씬 잘 갑니다. 밑으로 처져가 있는 거는 위에 저항이 많아서 힘들어요. 그게 뭐다? 통신주, 그 다음에 조선주, 그 다음에 석유화학, 그죠? 은행주도 이제 좀 돌아서긴 서는데, 추세를 완전히 다 못 돌려냈어요. 바닥은 확인했을지 몰라도. 건설주 이런 거. 그 다음에 바이오 중에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 정도. 코스닥에서는 여기 뭐, 여기 있는 애들 정도. 코스닥은 그거 안 해요. 뭡니까? 바이오 안 합니다. 코스피에 있는 바이오 할 거예요.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게 훨씬 안정적입니다. 오늘은 이게 깰 것 같았어. 밑으로 손 딱 꺼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뚫고 내려올지 안 올지는 봐야 되는데 처질 것 같은 느낌 들었어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일단 볼륨집에도 삐져나왔거든요.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미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또 성공. 안 끊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뭐 때문에 되는 건지 알아요? 매수매도 치열하기 때문에 그냥 대놔버리는 겁니다. 우우우 할 시간이 없어요. 야금야금 해가지고 118만원입니다. 118만원. 한순간에 토해내기도 하지만 어쨌든 전략대로 지금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또 패스. 위로 올라오면 또 때려요. 밑으로 또 밑으로. 언제? 요거 5일을 완전 안착하고 요거 돌아서기 전까지 매도입니다. 무조건 매도. 그걸 눈으로 가장 보기 좋게 해놓은 건 1분봉. 이게 우상향을 틀어내기 시작하면 이제 아 전환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뭐라고요? 1분봉이 아직까지 하락 추세예요. 최고 빠른 봉이 아직까지 하락이라고요. 그러면 상방 보면 안 돼요. 니는 왜 봤는데? 아까 그런 건 잠깐 들어간 스킬이고 처지면 무조건 던진다는 그런 기본적인 지지상 고 살짝 보고 스캘핑 들어간 거고요. 큰 흐름은 하방이에요, 하방. 여기 올라오면 또 때릴 겁니다. 여기 인근 오면 또 때릴 거예요. 쫄이니까 5개씩 안 들어가잖아. 왜? 조금 많이 밀렸거든요. 확 들어올리면 많이 당하니까 한두 개로 그냥 입질매서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깨질 것 같으면 무조건 한 개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한 1,000만 원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5분의 1 나눠서 사라 그러잖아요. 그거 들어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입질로. 매도 주문 접수 완료돼.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요거 또 깼거든. 또 들어갔어요.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8만원 챙기기 더 가는 겁니다. 그냥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목소리 맨날 씌워 있죠.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쪽으로 끝내주기 때릴 것 같다는 얘기를 아까 얼핏 했는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그날인 것 같아요. 지금 끝도 없이 때릴 수도 있는 날이 있어요. 그날 한쪽으로 그 원웨이라 그러거든요. 와 취소 주문 접수,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파동이 좀 완성될 만큼 좀 어느 정도 완성됐거든요. 그죠? 한개 들어가서 한 개. 깨질 때 그냥 미련 없이 깨지면 돼요, 그냥. 양양아, 들리냐? 들리면 채팅방에 쓸데없는 채팅 알패야. 주식 강의나 하나 좀 봐라고 좀 그래 좀 남겨주라. 채팅 몇 분째 아니야? 몇 분째? 아이고. 이렇게 자신 있으면 방송 볼 필요도 없고 채팅방에 있을 필요도 없지. 공부 안 해도 될것 같으면 적당히 해야지. 적당하게. 네, 반갑습니다. 형, 얼굴은 본인 얼굴 아닌 것 같아, 암만 봐도. 내가 아까 유심히 봤거든. 여자분도 아니고 남자 아니야, 혹시? 여자 얼굴 그런. 우리 은행요? 잠깐만요. 아, 본인 얼굴은 아니다. 아니면 남자가 아니다. 너무 짧게 적으면 못 알아들어요, 제가. 아, 알겠어요. 저 미모를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조금만 이따 볼게요. 지금 중요해요. 여기 올라오면 얼마까지인 거야? 28만 정도, 30만까지네. 여기 올라오면. 감각이나 센서가 없다 이런 뜻이죠. 쯧쯧.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채팅방 하려면 들어오라는데 버티고 있는 겁니까? 여기가 장일 거예요. 여기잖아, 그러니까. 아까 비슷한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이제 돌아가는 거 하면 되긴 되는데, 왜 하지 말아 하는가 하면, 위에 장 천지예요, 장이. 그죠? 여기서 올라간다 해도 자꾸 올라가도 자꾸 두드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주식을 하는 것 같으면. 하락 추세에 있는 거, 이제 20일 돌아섰다고, 돌아선 것까지는 좋은데, 위에 가면 장이 계속해서 잘못 가요, 그래서. 그래서, 이왕이면 우상향하는 거, 우상향하는 것도 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우하향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우리은행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좀 나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돌파했잖아요. 아이고 잠깐만. 이렇게 자 이런 추세로 갈 거예요. 이런 추세로. 그리고 그 이전에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 돌파해냈어요. 이렇게. 그죠? 여기도 끌 수는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략. 그럼 여기도 돌파했죠? 하나 더 끌 수 있어요. 여기도 끌 수 있어요. 세 개를 끊는데도 올라갔네. 이런 좋은 거예요. 일단 딱 보자마자 좋다 그러잖아. 일단. 그죠? 최선생님 이거 약간 뺐다가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락하던 추세 다 돌려냈다고요. 그러면 여기를 다 올라탔잖아요. 그러면 여기만 딱 띄워놓으면 여기 저항은 있습니다만 여기의 거는 여기인 거는 지지권이고요. 여기는 그죠? 단기 박스권처럼 보이는데 그보다 더 단기는 이제 상승 추세 완전 돌려냈죠. 이렇게 그죠? 눌림목 주면 들어가 볼만해요. 우와우 좀 들어오네. 은행들이 돌아섰어요. 저도 그건 체크했거든요. 은행들이 돌아섰어요. 일단 우리 은행도 괜찮네요. 이평선 하나도 없잖아. 전부 밑에 있잖아. 그죠? 여기를 대번에 뛰넘기는 힘들겠지. 왔다갔다 할 건데 16,500원 정도 오면 한번 사볼만 하겠네. 근데 혹시나 뻥이나 뚫고 올라가잖아요. 크게 갑니다. 이거는 왜 여기 이렇게 목표치가 이렇게 갔으면 아시죠? 무슨 말인지. 여기 정도로 올라갈 수 있다고요. 요렇게 밴드상에서는 요렇게 하면 여기 정도 전고점 이상까지 여기 정도 보이잖아요. 이렇게 요거보다 더 위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요렇게 갔던 게 요렇게 눌리고 가면 여기서 한다면 한 요정도 보이네. 요정도 그죠? 요정도 그러니까 크게 갈 수 있다. 5까지 좋네요. 이평선 다 돌려냈어요.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는 가장 괜찮은데 잠깐만 내가 지금 포지션이 어떻게 돼 있지? 아무것도 없죠. 그럼 상관없어. 아무것도 없죠. 있네. 매도 하나 있네. 잠깐만요. 깨지고. 됐어. 이제 거기까지 하고. 우와. 뛰넘다. 뛰넘는데 여기 하, 죽는다고 하나 때립니다. 일단.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하나 때립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때린다고 여기 저항권이잖아. 일단 한 번이라 툭 추고 내려오면 빠질 수 있어요. 위로 치고 가면 좀 깨지는 거예요. 한 30티 깨지면 돈병만 날아가네. 너무 안심했네 한 개 가지고. 알겠어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직장인데 카톡 못한다. 내가 이거 하나 맞추면 진짜 대박인데. 은행원이세요 혹시? 야, 겐돈데 맞아. 대박인데 진짜. 은행원 정도 아니면 직장에서 못 볼 정도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살짝 보면 되는데. 아 이거 올라간다. 이거 먹은 거 다 토해서 생겼네.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화장실을 자주 이용하면 돼요. 1시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30분에 한 번. 상관없어요. 본인한테 부담 가져가면서 할 필요 없어요.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도 장이거든요. 치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럼 얼마 깨지죠? 30티 깨지네. 뭐 다 토해냅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시간 많이 됐네요. 적당히 하고 끝내야 되는데. 뭐 벌고 읽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하는지. 취소 주문 접수.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적당히 하고 끝내겠습니다. 좀 이따가.
야, 지훈, 니 혼난다, 진짜. 공포 하나 넣어다 끓이고 자꾸 해라. 저 이상한 나라 말, 저 뭔 나라 말이에요? 아랍 말 같은데? 아랍 왕자인가? 아,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돼요. 이거 뭐, 한개 들고 있다고 종목 상담하고 하다가 그 느낌 이런 거다 깨지면 안 되거든요? 변명 아니고. 진짜 아랍어 하려고 해서 소위 뭐예요, 이거? 한국말로 한번 번역해보세요. 외국에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아랍에서? Hello, Dalia? Your name is Dalia? My name is Dr. K. Yeah, nice to meet you. 크루드 오일이니까 볼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이거 전 세계가 하는 거거든요. Hi, oh, nice to meet you. Where are you from? 이러면 맞나? Where are you now? Saudi Arabia? 야, 지우야, 그 구독이 서브스크라이브냐? 서브스크라이브냐? 그 영어로 좀 날려봐. 너 닥터케이 거 지금 구독하고 있냐? 안 했으면 해봐. 밤마다 하니까 이렇게 날려봐. 간단하게. 아이디씨면 어디지? 마이크를 먹었다? 마이크를 먹... 끝내주는 트레이더니까 반드시 구독해라 그래. 그리고 어느 나라인지 풀네임으로 한번 적어봐라 그래. 영어 할줄 안다잖아, 그지? 지우 영어 좀 하는데. 달리아, are you crude oil trader?
신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장난. 왜냐면 이거 찾아 들어올 수가 없거든. 한글로 돼 있는데 방 제목이 장난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놀러 오네? 뭐 하나 좀 물어봐도 된다 이 말이냐? 아니면 묻지 마라 말이냐? 그렇지. 아이, 진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담인 겁니까? 뭡니까 지금? 그니까 한글로 못 찾아들은다니까? 한글인데 어떻게 찾아들어요? 못 찾아들어요. 장난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장난인지 아닌지 나중에 보면 알겠지. 됐고. 뭐야 지금. 아 미치겠다 진짜. 나이스 미디어. 난 해산물 크루드 오일 트레이더니까 오후 9시 한국 시간으로 오후 9시에 방송하니까 종종 들어오라 그래. 영어로. 영어가 짧아서 그렇게 말 못하겠다. 말할 땐 영어로 해주면 그래도 알아는 들으니까 말이 짧다 그래. 난 수지야? 장난치는 거야 그러니까. 아랍어로 번역해가지고 장난 그만해라. 응? 야 아랍에서 어떻게 찾아 들어와. 응? 한국말로 올려놨는데 방제목을 장난 고마워. 형 하는 거나 잘 봐라. 응? 형 어떻게 하는지나 잘 봐라고. 아랍으로 장난질 치지 말고. 넌 수지냐? 난 현빈이다. 그렇게 좀 남겨줘. 미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미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Dahlia and Soham, I don't understand your language, but we are friends, okay? We are the world. Sometime my channel, you join. 대충 그렇게, okay? 아, every night, 9 o'clock, in Korean time, my broadcast on air, you know? (웃음) 예언가가 아니니까 예언 못해요. 다 팔아라 그랬어요. 현대건설이 나빠서가 아니라 장이 개떡 같아요. 많이 먹는 것보다 안 토해내는 게 더 중요해서. 아, 웃겨, 진짜. 아, 진짜냐? 가짜냐? 계속 아랍으로 날라오면, 뭐, 어떡하란 말이야. 오, 진짜 사우디아라비아 맞나? 아, 미치겠다. 수지수는 또 뭐야? 아, 너무 웃겨. 재밌어. 아. Hi. Suji is your wife? Your wife? 어, 어, 이게 장난인지 아닌지 진짜 모르겠네, 진짜로. 야, 지우야, 어떤 경로로 여기 찾아들어왔는지 한번 물어봐. 나 영어가 딸려서 그렇게 못 물어보겠다. 어떻게 나를 파인됐느냐. 어, 모르겠다, 진짜. Eh, 장난한 것 같아. Eh, 장난하지 마라, 얘들아. 형한테 배워, 장난질할 시간에. 응? 형 보니까 좀 하지 않냐? 장난질 그만하고. 이제 하다 하다 안 돼가지고 외국어로 태클 거냐? 갑자기 어떻게 외국에서 들어와? 한국 사람 아니면 못 들어오지. 악성키니가 난리야. 아, 나 웃겨. 야, 형이 얼마나 어떻게 하는지 나 좀 배워라. 삽질이 나지 말고. 응? 이제 뭐 영어, 아랍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냐? 아이. 할 줄 안다고. 그럼 니 뽕이다. 어? 장난하지 마라. 왜 장난해?
한국말 하는데 말로 영어로 뭐 이상한 나라 말 써. 그럼 한국말 하는 게 예의지 한국 사람한테. 응? 매수 주문 접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하이 퀄리티로 장난한다, 야. 이제 한국말 나오네, 이제. 아휴, 한국말. 볼 줄 알면, 뭐, 알아서 하면 되겠지. 진짜면. 가짜면 장난하지 말고. 밤에 할지도 없으면 장난하지 말고. 형 어떻게 하는지 나 잘 봐. 장난질 하지 말고. 스탑 더 챗. 오케이?
근데 진짜 수도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페이스북에 쏘햄인가 저 사람 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든 아니든 상관없고. 페이스북에서 본 것 같아. 페이스북에서. 볼까? 잠깐만. 보기 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도 주문이 체결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페이스북에서 본 것 같다니까. 페이스북에서 내가 날렸거든. 어떻게 봐라고. 수도 관심이 있대. 한국말 열심히 배워가지고 닥터케이 방에 들어오라 그래. 채팅방에 초대한다고 날려줘. 진짠 것 같으면 채팅방에 초대한다고 카카오톡 깔고 한국말 열심히 배워가지고 한국 주식 관심 있으면 들어오라 그래. 진짜로. 만약 진짜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달리아 and 소햄 수지 Are you really Arabian? If you Korean stock 그 다음 잘 모르겠다. I can speak English just a little. You know? 한국어 좀 안 돼? 어, 그럼 가입하라 그래. 카카오톡 깔아가지고 메일 남기라 그래. 그럼 지금 메일 남기면 우리 한국에 끝내주는 무료 채팅방에 초대할 거니까 한국어로 남겨. 그럼 자기가 번역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겠지. 잘 봐라 이렇게 해놓고. 그냥 한국말 할까? 달리야? 남자야? 이러면 반말이니까 남자입니까? 아까 와이프라며. 근데 그지? 한국말 잘해? 몇 살이야? 나 49인데 친구 할까? 100살? 농담이네. 야, 형한테 장난꾸만 쳐. 응? 날린다? 그만해라. 혹시나 진짜일까 싶어서 봐주고 있는데 그만해라고. 근데 내가 유튜브 저거야 페이스북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쏘햄인가 저 사람 봤어 일단은. 지금 시간에 볼 것까지는 없겠지 뭐. 왜냐면 페이스북에서 저 프로필 사진하고 이름이 좀 낯이 익어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내가 내비두는 거지. 양을 벌써 날렸지. 잠 없냐? 안 자냐? 12시인데. 형 하는 거 보니까 잠이 안 오지? 잠이 안 올 거야. 끝내주니까. 어제? 알겠어. 끄죠? 등신 같은 게 이게 노잼이면 뭐가 재밌냐? 응? 아이, 삽질하긴. 할 일 없다. 아이디도 영어로 바꿔가지고. 저도 이제 곧 마무리할랍니다. 뭐 다 한 뭐 하겠습니까? 그죠? 참 웃긴 별일 다 있네요. 그죠? 100짓이 다 일어나네. 이제 한글로 태클 하면 바로 날리니까 외국어로 태클 걸어요. 아, 나 웃겨. 귀여웠다. 귀여웠다. 즐거웠다. 아, 나 웃겨.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그죠? 이제 영어로 댓글 걸고요. 야, 재밌었습니다. 자, 벌고 안 벌고 중요한 게 아니다 말씀드렸고, 어디에서 매수 매도 해야 되는가, 그거 트레이딩 공부하는 5분봉 분봉 매매 시간이었으니까 여러분 도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자, 12시 다 됐습니다. 닥터K, 지금 거의 뭐 우리 채팅방 인원들이 대부분이겠습니다만, 혹시나 또 나중에 녹화방송 올려놓으면 보실 분들도 계실 테니까, 구독 안 누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방송시간 안내 있으니까 같이 무료방송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께 도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무료방송으로 최강이라고 전 자신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보여드리고, 같이 하는 팀원들이 또 그 내용도 다 알고 있으니까요. 부끄럼 없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 다할 겁니다. 자, 요즘 장이 많이 흔들리는데 때로는 쉬어갈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번 주 그냥 푹 쉬시고요. 그냥 이번 주는 별일 별로 이렇게 매매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밑으로 와장창 깨지고 난 다음에 한번 볼 거니까 다음 주에 역발상으로 다 죽는다 할때 우리는 한번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거 한번 볼수 있으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도 잘못되라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습니다. 제로섬에 가까운 게임이니까 버는 사람 있으면 잃는 사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우리는 패자가 되기보다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으니까 승자가 될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수고 많았어요. 자, 밤엔 또 성시경 스타일로 해야 되겠죠? 잘 자요.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